생활체육 스포츠,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그 아젠다들이 많은데, 여기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국민 100세 시대를 맞아서 모든 국민들이 운동을 즐겨야 되고 자기 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국가 경제 속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거든.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국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에 전념을 하고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운동에 대한 아직 이해 부족이고, 운동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잘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 특히 은퇴 후에 죽을 때까지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평생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 스포츠를 즐기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가 이런 것을 주도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관님은 뭐든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건강만큼은 또 체육만큼은 지금도 한 20대를 구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이게 누구나 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요. 그러나 실제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실천. 늘 생활 속에 몸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달려있어야지. 먹는 것부터, 그 다음에 하루 일과에서 운동하고, 뭐 금연 금주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이런 걸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틈나는 대로 늘 걷는 거, 또 뛰는 거, 그다음에 나이 먹어서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다못해 팔굽혀펴기라든지 하면서 자기 운동 근력을 길러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소홀히 하거든요. 저는 늘 그걸 몸에 익혀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8,000번에서 10,000번을 꼭 걷고,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뭐 매달리기, 자기 기구, 특별한 기구 없이도 자기 몸만 가지고도 신체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만 자기가 만들면 할수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제 그 차관님이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그 런던에서 그때 이 소개할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감명 있는 선수 한두명 정도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 당시 레슬링이 상당히 침체돼 있어가지고 모두가 레슬링은 어렵다,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만들거나 해가지고 레슬링 선수를 특별히 관리를 했어요. 아, 레슬링. 뭐 금메달은 김현우 선수라든지 정지현 선수라든지 최지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보니까, 그중에 정지현 선수하고 김현우 선수가 눈에 띄어요. 이 사람들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생활하는 것을 늘내 자식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늘 운동하는 거 보고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쉬는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 결과 우리 김현우 선수가 정말 뜻하지 않게 금메달 땄는데, 그 따는 순간도 투를 발휘해서 오른쪽 눈이 부어가지고 아예 김현우 선수.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또 감동적인 게 금메달 따는 순간 딱 감독 부르더니 태극기 갖다가, 태극기. 그 태극기를, 대형 태극기를 갖다 주니까 그걸 맥주 위에 딱 펼치더니 거기다 절을 하는 거야.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이 태극기에 대한 뭐 어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행사 때도 이 어린 선수가 금메달 따는 순간 태극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아직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살아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멋지다, 이건. 김현우 선수는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또한 사람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유도의 송대남 선수인데, 참으로 참 우리 국기를 선양했습니다. 그 선수가 올림픽 출전 당시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 원래 81kg, 유도 81kg급에서 김재범 선수와 같은 급에 있었어요. 아, 김재범. 근데 국내에서 김재범한테 늘 밀리는 거야, 지는 거야. 올림픽에 선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림픽은 나가고 싶고, 김재범은 같은 급에서는 도저히 김재범을 이길 수 없으니까 체급을 올려버렸어, 아, 90kg로. 그럼 81kg를
하던 81kg에서 뛰던 선수가 체급 90kg로 올려가지고 출전한다는 건 이건 어렵거든요. 아. 90kg로 올렸으니 이게 실제 올림픽이라서 가능하겠습니다. 81kg에서 우리 국내 선수한테 지던 선수가 한 체급 올려, 한 체급인데 그건 거의 10kg 아닙니까? 9kg를 올린 90kg급에 출전해서 선발이 돼가지고 올림픽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죠. 체격적으로도 적고, 김정호보다 실제 체구가 적어요. 근데 외국 선수에 비하면 그 같은 급에서는 상당히 이게 적은 편이죠. 이 선수가 출전하는데 훈련 상황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또 전혀 안 될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수를 특별히 또 관리했습니다. 대나마 너는 그 대신 유리한 점이 있어. 이 모든 체육 경기가 체중 조절이 이게 큰 관건이거든. 너는 체중 조절이 필요 없잖아. 실컷 먹고 잘 먹고 힘만 불려 근육만 만들어라. 그래서 늘 밥 먹을 때나 어디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밥도 더 먹이고 고기 더 갖다 줘. 아줌마들 우리 송대는 맛있는 거 더 주세요. 많이 먹이고 훈련식 하는데도 늘 갔어요. 안 들 게 없어. 나는 나이 45세도 금메달 땄다. 왜 안 돼? 너 34인데 뭐 뭘 못해?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또 격려하고 했던 게 상당히 큰 주요해서 진짜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선수는 올림픽 전에 딸을 낳았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 직전에 100일을 맞아가지고 그 100일 잔치를 내가 해주면서 격려를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서 결승전 올라갈 때 대나마 불렀어요. 대나마. 이 마지막 경기는 재화만 생각하고 해라. 이 새로운 그 100일 된 딸 이름이 재화였어요. 송대화. 대나마. 이 경기는 모두 작년 버리고 재화 생각만 해라. 이 재화의 앞날에 걸려있다. 이 경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이 아주 큰 빅경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잡념이에요. 잡념. 잡념 때문에 지거든. 집중해야 되는데 잡념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길까 질까 저놈한테 내가 밀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재화를 위해서 그러면 오로지 재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투어를 바래라는 뜻이거든. 투어를. 마지막 전북대 힘까지 바래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 얘가 진짜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내가 정말 지금도 정말 내가 대남이를 송대남을 잘 관리했구나. 물론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이렇게 배려하고 관리하는 그 큰 보람을 찾았습니다. 태릉 선수촌장 시절에요. 그 당시 그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모범을 보이고 또 설득의 리더십, 또 수평적 리더십, 설순 수범 리더십 이렇게 이제 발휘해서 이제 5위를 이뤘는데 그 당시 에피소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어쩌다 보니까 좀 애인을 만나러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용서의 미덕도 있고라는데 약간 그 이름은 밝히지 말더라도 어떤 또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 하나 일화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선수 생활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딱딱하죠. 좀 선수들이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수시로 선수들이 밖에 저녁에 나가고도 싶고 무단 이탈해서 술 다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새벽에 5시고 늘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선수촌을 한 바퀴 돌다 보면 그런 선수들이 종종 보여요. 새벽에 밤 뛰어놓고 그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해이러고 이도 표준감이지만 나하고 다시 한번 11일째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만 가진다면 내가 용서해주마. 어때 할 수 있냐 했던 선수가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도 있고 또 거기는 또 이렇게 남녀간에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선수 중에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는 선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걸 그래 눈치 보지 말고 멋지게 가서 영화도 보고 와. 또 내가 영화비도 주면서 가서 데이트도 하라. 어때? 그러나 건전하게 해라.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면서 선수들이 오히려 사기를 느끼고 말이야. 애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걸 실제 봤습니다. 그때 소치 올림픽 때 어쨌든 여자 레슬링 선수 감독 감독이 이제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소치 때. 근데 그 당시 김효곤 감독이 돌아가시고 이제
와서 이제 뭐 그때 체육회 인사가 별로 없더군요. 장례식을 좀 초라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처관님이 끝까지 지킨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보통 가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선수나 감독들하고는 예. 제가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예. 생활했어요. 예. 제가 1년 365일을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같이 기거하면서 이제 지내면서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선수들 그 사기가 정말 경기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또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들이 감독이 뜨다다니게 더군다나 선수촌에서 죽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못 붙여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를 따르던 선수 감독이기 때문에 그 선수 참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지켜드렸죠. 그게 뭐 도리고 그게 뭐 의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법으로서 그런 사람들은 좀 보호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이 회사 의원께서 또 발의를 해서 뭐 운동 중에 상해나 사망한 선수에게는 특별한 뭐 유공자 대우를 해주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는 뭐 충분한 그런 보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만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평가를 좀 한다면 여러 가지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우리나라가 좀 성과를 좀 올렸던 건가요? 인천 아시안게임은 좀 그렇게 평가들이 엇갈리던데. 경기력 측면에서 그 정도만 막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전에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서울 아시안게임보다는 메달 수는 적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대로 평양 수준은 됐죠. 됐고 또 특히 이제 북한 선수들도 참여를 하고 조금 운영상에 미숙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처관님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일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도 체육계에 네.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면 경기단체장을 만든다든지, 이 체육이 나갈 바를 내가 실제 정책에 펼쳤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원에 이제 또 이렇게 언론사 대표 고문으로도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론사와 관련된 또 조언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한마디. 제가 이제 국정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사하고 신문과의 그런 관계도 유지해야 되겠고 특히 요즘은 모든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신문을 많이 접하는데 인터넷 신문이 더욱 발달하고 국민들이 늘 접해야 되는 이런 신문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이렇게 몸을 담고 신문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